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죄송하네요. 아닙니다. 저도 마침 뵙고 싶었습니다.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. 말솜씨가 없어서. 말씀하세요.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. 저 우리 갑돌이 첫눈에 딱 찍었다고 했죠? 정말이에요? 예. 근데 우리 갑돌이가 쑥맥이라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요.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던데요? 여자친구는 무슨...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런 얘기 그렇지만 걔가 우리 갑돌이 쫓아다닌 거예요. 그것도 이미 끝난 얘기지만. 전 상관없어요. 지금껏 여자 하나 안 만났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. 생각하는 것도 어쩜. 한 사무실에 근무하니까 우리 갑돌이 좀 어떻게 해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저보고 적극적으로 갑돌 씨한테 데이트 신청도 하고 제 맘 전달하라는 말씀이시죠? 맞아요, 맞아.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.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다르네요. 아이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절대 시어머니 노릇 안 할 테니 걱정 말고요. 노후 대책도 다 해놨어요. 술에 장사 없습니다. 형! 퇴근했지? 좀 보자.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. 그래? 오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약속 바꾸면 안 될까? 급한 일이세요? 갑순이 얘기야. 갑순이요? 알았어요, 형. 맥주 다음 주에 사드리면 안 될까요? 그래요. 대신 두 배.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, 선배님.